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Q&A 공방 동아쌤입니다. 그 자기소개서에서 교회 수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, 뭐,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미리 자소서 이렇게 수행평가도 되고 써보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. 쓰다가 궁금한 점, 국어 교육, 국어 국문학과. 아, 저도 이제 국문과 다녔습니다. 졸업은 못했지만, 법대로 다시 갔는데. 고2 때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를 하루 공결 처리하고, 뭐 학교장 허락, 뭐 이런 거겠죠. 공결, 그럼 공결 처리를 해서 흔적이 남을 수도 있어요. 그 흔적이 분명히 남을 테니까. 이거를 면접에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전국대리 글짓기 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기록할 수 있습니까? 자소서에 이렇게 상장 수상 내용이 아니라 참가해서 뭘 써고 뭘 배웠다, 이렇게 쓰면 나중에 면접에서 그래서 우수상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죠. 말할 때 자소서에 기록을 하느냐. 그런데 이 상장 탄 것 자체는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수학, 과학, 외국어 관련 수상 실적과 교내 대회 이외의 것의 수상 실적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, 이렇게 검색어로 이렇게 첫 번째는 선생님이 걸릅니다. 선생님이 걸을 수도 있고, 두 번째, 이 선생님이 왜 걸르냐면, 프로그램을 넣다 보면 그 물건에서 빨간 글자로 나오거든요. 이거 상탄거나 점수나 이런 것들. 그래서 걸러질 수도 있고, 세 번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전국대회 그 수상, 우수상을 타지 않았더라도, 심층 면접에 들어가면 이렇게 면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수상 탄 거를 노출할 수가 있고, 그래도 무관하거든요. 말로 노출했을 때.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,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상을 타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수상했던 글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교회 수상을 했다고 이렇게 써먹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분명히 면접을 통해서 노출되기도 하고, 그 면접을 통해서 어떻든 한 번쯤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, 내가 이렇게 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할 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,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자소서에는 뭐 이렇게 수상한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려고 하는 주의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안 쓰고 이렇게 면접 중에 어필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대전 둔산동 Q&A 공방 동아쌤입니다.